자, 뉴스 장터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소년 아시죠? 정동원입니다. 정동원은 트로트 신동에서 대한민국 트로트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트로트를 끌어갈 대단한 소년입니다. 이 소년이 18일 오후 8시 55분서부터 방송되는 SBS의 본격 연예 한밤에 출연해서 아주 성숙된 모습. 자, 이런 소년이 이런 얘기를 할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성숙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하고 싶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아니요, 저는 우승 안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트로트를 시작한 지 2년 정도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형들은 막 20년, 30년 무명 생활을 길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제가 우승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야, 이런 얘기 쉽지 않습니다. 자, 14세 소년이 하는 이런 말이 나이 든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와닿습니다. 자기를 아는, 그리고 상대를 존경하는, 이런 말을 하는 아주 성숙된 14세 소년입니다. 트로트 신동에서 이제 대한민국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입니다. 성숙된 또 다른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자,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원이에게 할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심장이 있어야 살수 있지 않아요? 얘기를 하면서, 자, 저한테 할아버지는 심장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자, 이 소년이 이렇게 할아버지의 존재를 심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다른 표현이 없지 않습니까? 정동원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동원 모습 하면 꾸밈 없는 노래, 그러면서도 청아하면서도 꾸밈이 없죠, 뭐. 꾸밈이 없다는 표현. 그러면서도 노래를 잘하면서 감정도 싫고,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누가 울어? 자, 이풍진 세상에, 이런 노래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자, 정동원을, 자, 본격 연예 한밤에 출연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동원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모습은, 자, 본인의 연습실에서 노래를 하는 모습이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 정동원.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서 진정성 넘치는 무대, 감동의 무대를 선보인 정동원의 모습이고요. 14세 소년이 부르는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리. 전국을 울렸습니다. 아,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대단합니다. 나이가 무색한 감성, 15,000명이 지원해서 거기에서 5등을 했습니다. 저는 트로트를 사랑하는 14세, 14살 정동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요. 몇 등이냐? 자, 5등을 했습니다. 15,000명 중에서 5등을 했습니다. 엄청 자랑스러워합니다. 지원자가 몇 명인지 아느냐 하는 이렇게 물어봤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15,000명이 지원했습니다. 대단한 소년입니다. 이 소년이 15,000명 중에서 당당하게 5위를 차지한 트로트의 미래 정동원입니다. 그동안에는 트로트 신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미스터 트롯에서 5등을 하는 바람에 이제 트로트의, 대한민국 트로트의 미래입니다.
장동건은 대한민국 트로트를 끌어갈 미래입니다. 자,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는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데스매치 때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이것이 가장 기억이 남는다고 합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정동원의 표현을 할수 없지만 너무 감동스러워서 저도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 이렇게 트롯의 미래, 대한민국 트로트의 미래입니다. 정동원 군은 이렇게 SBS의 본격 연예 한밤에 출연해서 본인의 성숙함, 트로트의 신동의 모습은 뭐 이미 본 거고요. 인간 14세, 14살 정동원 군은 단순한 소년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자, 이렇게 눈물에 누가 울어라는 노래를 불렀고요. 트로트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감정 전달을 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이블레이션, 아,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죠. 꺾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트로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소년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노래를 잘하죠. 보릿고개를 부를 때 한이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주 천진난만하게 있는 그대로 제가 보릿고개 한을 알수 있을까요?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할아버지로부터 배웠다, 전에 들었다는 거요. 할아버지에게 전에 들어서 아는 거지. 제가 뭐그 자체를 알수 있겠네. 아주 솔직하고 순진한 얘기입니다. 트로트에 대해서는 할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서 알게 됐다. 할아버지는 정동원의 심장입니다. 할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 손에서 키웠고요. 할아버지가 트로트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트로트를 가르쳤습니다. 트로트 가수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곁에서 할아버지가 응원해 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할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엄청 높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본인이 미스터 트롯에 나온 모습,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은 나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폐암 말기 진단으로 할아버지가 위급한 상태에서 있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미스터 트롯을 녹화하는 도중에 돌아가셔서 슬퍼하는 정동원의 모습입니다. 할아버지 빈소에서 슬퍼하는 모습의 정동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울었죠? 이분이 할아버지입니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슬픔이 있고요. 누가 울어를 부르는 모습이고요. 대단합니다. 이 모습 기억나시죠?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나? 할아버지와 한때 다정했던 모습입니다. 할머니 생각에 슬픔 참는 속깊은 트롯 황세자입니다. 할머니도 참고 있는데 내가 못 참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습할 때마다 할아버지가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미스터 트롯 결승까지 왔습니다 라고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탑
화이브 5등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하고 저하고 잘 되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응원해 주세요, 할아버지. 눈물 납니다. 이 어린 소년이 할아버지에게 가족들을 응원해 달라고 저를 큰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정동원의 모습입니다. 자, 뭐 요즘 어떠냐 그러니까 예능 프로에서 섭외가 이미 두개 들어왔고 광고도 세 개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정동원은 대한민국 트로트의 미래입니다. 황세자입니다. 자, 대한민국 트로트를 이끌어갈 거고요. 앞으로 그 인기는 계속 확대, 지속될 거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쁘더라도 공부도 틈틈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학생의 모습, 순진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동훈은 트로트의 신동에서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한민국 트로트를 이끌어갈 트로트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트로트의 왕세자입니다. 오늘은 정동원 군이 SBS의 공격연애 한밤에 출연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진을 캡처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